자, 오케이. 스킨업을 저희가 맞췄는데요.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따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잘 따라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토일 스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토일 스윕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토, 그치. 힐, 그리고 저희가 처음 이제 접하는 스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윕은 항상 말씀드리면 어깨가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제일 포커스거든요. 스윙이라는 동작이 나와야 어떻게 보면 여성분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스윙이라는 네. 동작이기 때문에 이 어깨 자체가 같이 돌아간다기보다는 내 몸이 있는 상태에서 로테이션이 되면서 발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고 스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보면 어깨가 가만히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동작을 한번 같이 잡고 하는데 남자 설명과 여자 설명을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일 스윕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토, 놓고, 3, 업, 4,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차고, 놓고, 퀵, 업, 퀵. 이 모습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본 결과, 여성분하고 남성분하고 약간 힘겨루기 하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렇게, 그냥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드는 듯한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네. 남성분이 또 잘하신다고 이렇게 여성분이 믿다가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이게 더 여성분이 더 못 추게 돼요. 서로 나중에 팔도 아프시고. 근데 이 상태가 아니고 항상 이 손은 여성분의 골반 위치까지 딱 내려주시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성분의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막 흔들이 되거든요. 이게 아니고 또 작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이 상태에서 살짝 벌리신 상태에서 골반 위치까지 한번 내려보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1, 2, 4, 놓고, 3, 업, 4. 했죠? 자, 이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발만 틀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스윕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윕을. 그냥 스윕을도. 그 스윕을.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전에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렇게 틀어지면 안 됩니다. 트위스트를 하실 때 이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은 그 많이 설명하시는 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토, 여성의 토, 힐, 몸의 스윙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조금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그냥 바레이션처럼 조금 더 역동적이고 조금 스페셜할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써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번 시연해드릴게요. 네. 시작. 1, 2, 4, 놓고, 3, 업, 4, 힐, 스윙을. 자, 여기서 여성이 다리를 붙여요. 네. 저는 내리고 있고 네, 여성분 올리고 있죠. 네. 자, 이때 한 발로만 남성분도 한 발, 여성분도 한 발 하면 이 상태에서 같이 또 쓰러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 상태는 남성분은 그대로 이렇게 토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시 힐, 그다음 스윕을, 그다음 또 토 했을 때 여성분은 또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자, 이때 올릴 때도 저희가 딱 허벅지, 종아리 딱 붙여서 이렇게 이걸 보고 임파세라고 하는데 임파세 모양으로 안쪽으로 딱 꺾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몸 자체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는 모습을 네. 볼 수 있겠죠. 그 모습을 한번 하면서 연속 동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 1, 2, 킥, 로코, 퀵, 아퀵,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힐, 스윕을, 토, 차고, 로코, 퀵, 아퀵. 마지막으로 여성이 토일 스윕을 다 하고 나서 마무리 동작에서 킥을 한번 하잖아요. 그때 좀 휘을 수 있는 다리 라인이 잠시 잡았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발끝이 위로 가 있는 상태로 차는
이 다리 라인이거든요.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까지 라틴을 잊지 마시고 호, 인, 호, 인. 자, 그래서 보시면 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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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네, 이렇게 꼭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남성분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자, 그때 남성분은 어차피 바지 입고 계시기 때문에 흉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이 쓰리 아포를 제대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 아포 이렇게 항상 딱 멈춘 다음에 그 상태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stop and go 이렇게 항상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하시면 춤이 조금 더 활발하고 네. 더 재밌게 뛸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되시겠습니다. 네.